드디어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출전 선수가 결정되었다. 예상했던 부분과 역시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상대로 신지아가 큰 점수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모두의 관심을 이끌었던 첫날 쇼트에서는 김연아 선수의 아디오스 노니노 의상이 연상되는 검은색 의상을 선택했다. 평소 입었던 의상보다 어두운 색을 선택하며 시니어 데뷔 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듯하다. 강렬한 템 고음악에 맞춘 신지아는 모든 점프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는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역대 시즌 첫 경기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우아한 고전 발레곡을 가져왔는데 흰색 의상의 우아한 팔동작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신지아의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의상이라 개인적으로 의상과 곡 분위기 모두 조화로워 마음에 든다. 후반 트리플 납치를 1회전 처리하긴 했지만 나머지 요소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위는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김유성이 차지하였다. 슈트에서는 우아한 음악과 어울리는 보라색의 의상을 선택한 김유성은 큰 실수 없이 경기를 펼치며 65.03점을 기록했다. 반대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영화 마호장 용 OST의 비장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묽은색 의상을 선택하였다. 프리에서는 트리플 점프에서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고 그 뒤에도 약간의 실수들이 나왔지만 쇼트에서 벌어놓은 점수 덕분인지 프리 120.89점을 받아 총점 185.92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3위는 김유자가 차지하였다. 붉은기에 보라색 의상을 입고 로만자 키에스타 플라멘카에 맞춰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선보인 김유재는 트리플 플립에서 엣지 판정을 받았으나 그 외 점프와 스핀 등 깔끔하게 선보이며 60.86점을 기록했다. 프리에서는 백조의 호수에 맞춰 연기를 선보였다. 의상은 백조를 떠올리게 하는 검은색의 의상을 선택하였다. 프리는 트리플 악셀에서 한번 넘어지는 실수 말곤 깔끔한 경기를 선보이며 총점 183.63점으로 최종 3위에 올랐다. 4위와 5위는 고나연과 황정율이 차지하였다. 4위인 고나연은 쇼트 디파처 리믹스 프리 제비 수비엄즈 디다우스 맞춰 경기를 선보였다. 그동안 컨시로에를 먹었으나 그 걱정이 무색하게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며 총점 183.09점으로 최종 4위에 올랐다. 5위인 황정율은 쇼트에서는 영화 알렉산더 OST와 프리는 내로에 맞춰 경기를 선보였다. 큰 실수 없이 쇼트와 프리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 쇼트 프로그램 60.55점, 프리스케이팅 113.84점으로 총점 174.39점을 획득하며 주니어 선발전 마지막 티켓을 획득했다.